아, 강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아, 허 선생님 오늘 또 지금 뭐 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거 뭐 구두... 아 뭐예요 이거 구두 이거... 아... 갖다 버리세요. 갖다 버리긴... 이게 얼마짜린데 이게 갖다 버려요. 얼마짜린데요. 이게... 이게... 그... 프라다라고 들어봤어요? 프라다요? 예. 이게 프라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프라다인데 이게 프라다 확실해요? 너무 구려 보이는데 이거 구리다 아니에요? 구리다? 프라다 아니고 구리다죠 이거 선생님. 프라다 맞다니까. 이게 그 저기 그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영화 보셨죠? 봤어요 안 봤어요? 아 봤죠. 거기 그 저기 그 앤 헤서웨이한테 내가 하나 얻어온 거야. 내가 걔네 집에 놀러 가가지고 어 좀 구두가 좀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있다고. 그래서 그냥 뭐 우리는 뭐 그냥 이렇게 마음에 들 거 있으면 막 주는 사이거든. 와 대단하시네요. 앤 헤서웨이한테 구두를 다 얻어오시고. 와 역시 호 선생님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누구야 내가. 아니 아무리 프라다라도 그렇지 이게 지금 구두가 이게 네? 상태가 말이 안 돼. 이게 갖다 버리세요. 참 뭔 소리 하는 거지 지금. 네? 누가 명품을 막 갖다 버려요. 이 명품이라는 거는 다 이렇게 고쳐서 쓰는 거예요. 수선해서 쓰고 그러는 거지 누가 명품을 갖다 버려요. 아, 그럼 뭐 하시게 여기 수선하신다고요? 그렇죠. 아니 허 선생님 무슨 뭐 구두 만들어 보셨어요? 아이 구두 뭐 꼭 만들어 봐야 그걸 하나? 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지.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걸 보여드릴 테니까 지금 강 기자님도 이 럭셔리한 삶을 사시려면은 이 명품을 수선하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아 그렇긴 하겠네요. 하긴 잘 배워놔야겠다. 이 저기 이 이탈리아의 이 구두가 왜 비싼 줄 알아요? 아 그냥 명품이니까 비싸겠죠. 이게 그러니까 명품이라요. 오 왜 명품은 비싸냐 이거예요. 예? 이 이탈리아의 이 구두는 수제 구두란 말이에요. 수제 구두. 그쵸? 네. 그러니까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제 구두가 왜 비싸요? 그러니까 강 기자님 그거 하나만 하고 둘은 모르겠는 거지. 응? 그 오묘한 이치를 알으셔야 돼. 이게 뭐냐. 손으로 만들면은 응? 뭐 기계로 만들면 더 잘 만들 것 같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손으로 만들면 네? 어, 기계가 할 수 없는 거를 이제 다 하고 해주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더 퀄리티도 높아지는 데다 이게 기계로 찍어서 내면은 한 시간에 뭐 200개도 300개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손으로 만들면 한 시간에 200개 300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싸지는 거예요 이게. 아, 그러니까 이게 마사지도 마찬가지예요. 마사지 사람들이 이게 뭐 10만원, 20만원 이렇게 주고 받잖아요. 예? 왜 그렇게 주고 받겠어요? 마사지가 이게 공장에서 막 찍어내나? 그게 아니잖아요. 예? 손으로 일일이 이거 하나부터 열까지 손으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사지는 비쌀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뭐 그걸 잘 몰라가지고 뭐 어디는 뭐 3만원에 무슨 뭐 어? 2시간을 했네 3시간을 했네 뭐 이러면서 막 싼 데 자꾸 찾아가는데 이렇게 뭐 싼 데 해봐야 명품이 아니라는 거지. 아 근데 허 선생님도 뭐 6만원이면 뭐 싼 거 아닌 거예요? 그렇지. 나는 그냥 이
한 60만원 받아야 되는 건데, 그냥 내가 민생을 구제한다는 그런 생각에, 내가 전생에 이제 허준이었잖아, 내가. 아, 선생님이 전생 허준이었어요? 그렇지. 그래서 그 민생을 구제하는 의미로 내가 이렇게 싸게 하는 거지. 내가 이거 진짜 이거 받으면 진짜 한 600만원 받아야 돼요. 아니, 무슨, 그래도 그렇지. 무슨 뭐, 마사지 600만원. 아니, 무슨, 600만원, 아니, 병원 한번 가봐. 600만원 안 깨지는 거래. 뭐, MRI다, 뭐, 어떻게 뭐 하다 보면, 뭐, 몇백만원 순식간에 깨져요. 근데 나와봐. 그냥, 한 방에 다 부셔줘도, 6만원밖에 안 받잖아. 그러니까 이게, 몰라서 그렇지. 선생님, 동의보감 2는 언제 나오나요? 동의보감 2가 왜 나와? 아니, 허 선생님, 그, 저기, 전생에 허준이었으면 동의보감 2를 지금 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의보감이 무슨 뭐, 이 양반아, 동의보감이 무슨 뭐, 삼류소설책이야 2가 나오게. 그럼 한 거, 참네. 아, 그거는 그냥 내가 옛날에 그거 쓴 걸 그거 끝난 거예요. 투고, 국고, 투고, 쓰리고 그거 없어요. 아니, 지금 허 선생님이 이거 붙인 거 뭐예요, 이거요? 아니, 명품고대에다가 왜 바지를 잘라가지고 붙이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명품에다 어떻게 그 핫바지를 잘라서 붙이세요? 이게 명품에는 뭔가 명품 가죽을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참네. 이 바지가 베르사체예요, 베르사체. 예? 명품 프라다 구두에 베르사체 바지 붙인 거 어디 잘못됐어요? 어울리지. 아. 그 베르사체였구나. 그럼 말이 되죠, 그럼. 아, 근데 그래서 강 기자님, 마사지 시작해보는 게 좀 어떠세요? 아, 뭐, 그냥. 아, 지난번에 첫 손님 받았잖아요. 예? 그 손님, 어때요? 잘 한 것 같아요? 잘 갖고 있고, 컴플레인 같은 거 없었어요? 아, 예, 뭐. 열심히 하긴 했는데, 허 선생님 시키는 대로 그냥 1시간 해주고, 한 20분 더 해주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리고 말 없으면 됐지, 뭐. 아니, 그리고 가서 또 와야 말이지. 한번 받고 나서 안 오니까. 그게, 열심히 하다 보면 단골도 생기는 거지. 첫날부터 단골 생기나? 아, 뭐 단골 생길 수도 있어요. 나 처음에 그 20년 전에 할 때는 처음부터 단골 생겼어요. 네. 단골은 금방 생겨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다 보면 단골은 금방 모이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허 선생님 소개시켜준다더니 그 사람 한 사람 소개시켜주고 강간무소식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강 기자님 답답하게, 그러니까 그 영상을 찍어야 된다니까. 영상을 좀 찍고 나는 얼굴 다 이렇게 드러내고 그렇고 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 소개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게 되나? 그러니까 이왕 그 교육 받는 거 영상을 좀 찍어가지고 동영상도 업로드하고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좀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좀 어떤 사람이구나, 이걸 알아야지 받고 싶은 생각이 생기지. 아무것도 없으면 생기지가 않는다니까. 아이, 그래도 저는 그 영상은 좀 그렇고, 그럼 알아서 해봐요. 그냥 영상 안 찍고 어떻게 잘 되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 그거는 이제 뭐 알아서 해봐야지. 뭐 블로그나 이런데, 예?
블로그 만드셨어요? 아니요? 아 그거 블로그 만드는 뭐 어렵다 그걸 여태 안 만들고 있어요. 아 제가 원래 컴퓨터를 잘 못해가지고. 아니 무슨 기자가 컴퓨터를 못해요. 아니 기자라고 뭐 컴퓨터 다 잘하나? 저 컴맹이에요. 컴맹 지금 컴퓨터 나온 지 언제인데 컴맹이야 지금. 아니 컴퓨터는 뭐 머리가 아파가지고 뭐 이제 발로 뛰는 건 잘해도 컴퓨터는 막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 강 기자님은 뭐 어떻게 블로그도 안 해 뭐 네? 어떻게 그러면 마사지 하기 힘들지. 어 좀 어떻게 SNS를 좀 뚫어봐요. 하기 싫어도 좀 이렇게 하다 보면 되는 거지. 그걸 뭐 아니 그러면 그거 말고 그냥 이렇게 그 가게 얻어가지고 간판 딱 이렇게 걸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게 쉽지가 않다니까 그게. 네? 이거는 지금 봐봐. 이거 수제화잖아요. 수제화. 네? 이런 수제화 같은 거 이런 거는요 이 간판 들고 장사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 수공업이라는 거는 하나 팔아가지고 하나 만드는데 몇 시간 걸리고 막 이러는 것들은 그렇게 간판 대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간판 대놓고 그런 장사는 대량 생산하는 거. 예? 그런 거지. 식당 같은 거 막 이런 거는 예, 뭐 열 사람 오면 열 사람 음식 팍 그냥 예? 후다닥 드시고 먹고 확 내놓는 거 이런 거는 하지만 이렇게 수공업 같은 거는 그렇게 간판도 장사해봐야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좀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내가 말한 대로 좀 이렇게 해보면 해보라 이거지. 정 못하겠으면 내가 만들어주는데 그럼 좀 요금이 있으니까. 아, 어때요 여기? 어 감쪽 같네요. 감쪽 같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